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이 바로 인도의 세신, 인도의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세신을 그린 그림입니다. 가운데 있는 신이 비슈누 신이에요. 비슈누 신을 가만히 보니까 팔은 네 개네요. 팔은 네 개고 머리 뒤에 이 뱀머리 코브라 일곱 마리가 우산처럼 다 받쳐주고 있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처님 상에도 이런 상이 있죠. 그리고 한 손에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 손에는 소라고 동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이건 원반이라고 하거든요. 원 이걸 원반을 촥 던지면은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손에는 연꽃을 들고 있는데 연꽃은 뭐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안쪽에 한 손에는 보면은 예 곤봉입니다. 여기 비시누신이에요. 비시누신은 피부가 부리딩딩합니다. 뭐 부리딩딩해요. 이건 비시누신이고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신이 브라흐마 신이에요. 브라흐마 신은 머리가 네 개예요. 팔도 네 개네요. 머리가 네 개이고 브라흐마 신은 거위 또는 기러기를 타고 다닌다고 하고요. 비슈누 신도 탈 것이 있어요. 비슈누 신의 탈 것은 독수리.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독수리로 되어 있어요. 독수리인 가루다. 우리 불교에서도 이 비슈누 신의 탈 것이 형상화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금시조예요. 금시조가 우리 불교 경전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 쉬바 신이에요. 쉬바 신은 호랑이 가죽을 깔고 부서 앉는데 지금 여기는 호랑이 가죽을 입고 있는데요. 옷처럼 입고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삼지창을 들고 있어요. 삼지창을 들고 있고요. 머리는 길게 따서 이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에 지금 잘 보이진 않은데 목에 부리둥둥 한게 보여요. 그리고 목에 또 염주를 걸고 있고요. 이렇게 이세 신이 가장 중요한데 가운데 신은 유지의 신이에요. 유지의 신이라는 것은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위기로부터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시누 신이고요. 브라흐마 신은 창조를 해요. 태초에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흐마 신은 창조를 한 만큼 창조 이후에는 큰 역할이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불교 경전에서는 브라흐마 신이 많이 나오죠. 범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계실 때는 이 브라흐마 신이 상당히 추앙을 받았었다. 그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때 오른쪽에 계시는 분, 이분은 이제 쉬바 신인데요. 쉬바 신은 파괴의 역할을 합니다. 파괴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세상이 파괴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힌두에서도 세상은 성주개공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멸망할 때 다시 창조를 하는 역할을 이 쉬바신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에게는 이 쉬바신도 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닥쳐올 위기 상황에서 또 세상을 구제할 분이기 때문에 쉬바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중시하는 신은 이 비슈누 신과 쉬바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시바시는 어저께 이런 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죠.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물줄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물줄기는 갠지스강입니다. 갠지스강 저산 위지 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갠지스강이에요. 그리고 시바시의 옆에는 황소라기보다는 흰소라고 해야 되겠네. 흰소 난디. 올해가 또 흰소띠네요. 흰소 난디. 이 난디를 타고 다닙니다. 쉬바 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셨고요.
예, 비신의 신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손에는 이제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이네요. 그리고 배꼽으로도 연꽃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반의 모습, 그리고 소라고동이시고, 이건 한쪽에는 네, 곤봉을 메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코브라 같은 용이, 인도 사람들의 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코브라가 길게 해서 방석으로 좌대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우산처럼 받쳐주고 있습니다. 비슈누 신이고요. 브라마 신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브라마 신은 보면은 머리가 네 개이고 연꽃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리고 염주도 있고 이제 물병, 물통 같은 걸 하나 들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 오늘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비슈누 신의 화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 비슈누의 아바타, 비슈누의 화신을 알아야 돼요. 비슈누의 화신은 열이 있어요, 열. 비슈누의 화신은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한번 이미지만 한번 쭉 보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따가 얘기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물고기예요. 물고기. 물고기는 태초에 인간 만우가 엄청난 홍수를 맞았을 때, 그때 배를 가져와서 도움을 줬습니다. 물고기 신 마치야. 물고기 신 마치야. 마치야가 이제 인도 산스크리트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거북이에요. 거북이. 거북이로 보이십니까? 좀 장난감 같이 보이긴 하지만, 거북이. 이 거북이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어제 제가 저제 바다를 만다라 산을 거꾸로 뒤집어서 졌습니다. 그렇게, 근데 산이 엄청나게 무겁지 않습니까? 졌다 보면은 바다로 가라앉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슈누가 재빨리 자신의 화신을, 아니, 또는 본인이 거북이로 쫙 변해가지고, 만다라 산이 가라앉지 않도록 밑에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서 산을 빙빙 돌리면은 저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거북이 구름하고요. 세 번째로는 멧돼지 바라. 멧돼지 바라 이야기는 이따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슈누가 콧김을 날려가지고 자신의 화신을 만들어서 역시 세상을 구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라싱하. 나라싱하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인간입니다. 역시 비슈누 신이 사자 인간이 돼서 악마를 물리침으로써 세상을 구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난쟁이에요, 이건. 난쟁이, 역시 비슈누 신이 난쟁이로 나타나서 역시 세상을 구원합니다. 여기는 도끼를 든 파라수마라고 해요. 도끼를 든 파라수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세상을 구제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 가운데에 있는 분이 바로 라마예요. 이 라마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신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아주 철저하게 우리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계율을 지키는 분. 그러니까 힌두식으로 이야기하면 다르마를 지키는 분.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옆에는 형제인 라마를 늘 따라다니는 락쉬만이라는 동생이고요. 앞에는 원숭이 하누만이에요. 이런 이야기, 이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은 이게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라마의 부인 시타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화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화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피리를 보는 모습, 피부가 이게 푸르딩딩하게 됐는데 검은 피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형성화는 이렇게 푸르딩딩하게 형성화됩니다. 이분은 이제 본래 신의 화신으로 태어났지만 목동으로 생활을 합니다.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요.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서는 거기에 마하바라타의 대영웅 아르주나의 전차를 모으는 전차사가 되어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으로써 역시 세상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슈누의 화신 하면 아까 라마와 이 크리슈나가 돼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레 라마, 하레 크리슈나. 하레 라마, 하레 크리슈나. 이런 노래를 인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그만큼 이 크리슈나를 좋아합니다. 크리슈나가 또한번더 보여드렸네요. 이게 목동으로 살았다 그랬죠. 크리슈나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화신은 건너뛰겠습니다. 열 번째 화신은 깔끼예요. 아까 시바가 세상이 파괴됐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비슈누의 화신 중에서도 그러니까 비슈누 신화 속에 이미 또 세상을 구원할 미래의 구원자가 있어요. 우리 불교로 이야기하면 미륵불하고 아주 비슷한 존재예요. 이분은 깔키예요. 깔키. 이분은 미래의 전사. 세상이 멸망할 무렵에 나타나서 다시 세상을 구원해주는 역할. 이분이 바로 깔키입니다. 이 화신들. 아홉 번째 화신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냐면은 바로 붓다이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 화신 붓다. 붓다로 비슈누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인도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붓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히려 약간은 나쁘게 이용을 해서 자신의 이제 힌두를 내세우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붓다를 화신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고요. 너무 길어지면은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나갈 수도 있어서 여기서 마치고 바로 이어서 어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바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번개를 가진 자제자시요. 이분 한글만 한번 한글로 된 부분만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다라니가 가만히 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라니를 우리가 모르는 말로 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라니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대자비성 관자재 보살 마하살께 귀의합니다. 오음 모든 두려움을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관세음 보살님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성 관자재의 창가에 경의를 표하면서 청경이라는 이름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청경 보살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모든 이익과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성취, 안녕, 필승, 그리고 또 모든 중생들의 삶의 길에 청정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옴 통찰자시여, 광명의 지혜시여, 초월자시여, 강림하소서, 강림하소서, 님이시여. 대보살이시여,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저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소서, 헤아려 주소서 하는 말입니다. 해야 할 바를 행하시고 행하소서, 그리하여 저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고 이루게 하소서. 그러니까 일종의 발언문이죠. 승리하소서, 승리하소서, 승리자여, 대승리자여. 수호하소서, 수호하소서, 번개를 가진 자제자시오.
아, 그 번개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인도신화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형성화됩니다. 근데 이 모양은 우리 불교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바지라입니다. 바지라. 이것도 그 카트만두에 있는 불교 사원에 모셔진 바지라입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그 불교 사원은 티베트 불교 사원이에요. 티베트 불교 사원에는 아무래도 힌두의 요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갈까요? 뭐잘 들리시는지요? 오늘은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자라 자라 마라미 마라 아마라 올제이에 그건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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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유말라 아말라 무르떼 에이 에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잘라 잘라는 움직이소서 움직이소서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이 개성이니까 아무래도 개성이니까 반복을 함으로써 운율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말라는 때예요. 이말라는 때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면 때이지만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때가 아닌 때가 때가 아닌 때가 때가 아닌 그 때라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움이 더러움이 아닌 청정한 님이시요. 여기서는 무릇대가 나왔네요. 무릇대는 누구냐면은 여기 뒤에 나와 제가 써놨죠. 유지의 신 비슈니의 아내 락쉬미. 락쉬미예요. 예, 락쉬미의 다른 이름 무르떼입니다. 그래서 에이 에이. 물론 뭐 락쉬미가 나오든 비슈누가 나오든 인드라가 나오든 이분들은 다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인도의 신들이 그대로 나왔지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다라니가 나올 무렵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라니가 나올 무렵에 가장 추앙받는 신들이 바로 이 인도의 아주 유명한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는 모두 우리의 화신,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만들므로써 많은 인도의 민중들이 관세음보살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편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가 아닌 청정한 님 무릇대시요 강림하소서 강림하십소. 로게서바라 라가 미사미 나사야 라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로케슈아라 라가 위샴 위나샤야 드베샤 위샴 위나샤야 모하자갈라 위샴 위나샤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세상의 자제자시여 탐욕의 독을 잠재우소서 진심의 독을 잠재우소서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을 잠재우소서 이런 말은 우리 불교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독의 독이 다 나와 있죠. 탐욕의 독, 진심, 이건 성냄의 독이에요. 성냄의 독, 분노의 독을 잠재우소서, 어리석음으로 얽힌 독을 잠재우소서, 이 삼독을 잠재워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자제자는 우리가 이 제자가 어떻게 하나요? 세 자제보살님, 세상에 자제롭게 자유자재로 계시는 보살님.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세자재보살님. 그래서 제가 아발로케테스바라라고 이야기했지만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름 로케슈아라예요. 로케슈아라는 세자재로 번역이 됩니다. 세자재보살님 로케슈아라 보디사트바 마하살. 그렇게 되면은 세자재보살 마하살님 이렇게 됩니다. 바로 삼독의 독을 잠재워 주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호로 호로 마라 호로 하레바나마 나바.
너는 후루후루 말라후루 하레 빠드마 나바. 됩니다. 후루후루는 제거하소서,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뭘 제거냐면 아까 말라가 나왔었잖아요. 말라는 더러움이에요. 때예요. 더러움을 제거해 주소서. 후루 하레 빠드마나바. 빠드마나바는 배꼽에 연꽃을 지닌 분이에요. 배꼽에 연꽃을 지닌 분이시요. 하레는 아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비슈니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비슈니의 다른 하레. 바드마나바. 바드마는 배꼽에 연꽃을 지닌 분이에요. 배꼽에 연꽃을 지닌 분 누구라고 했죠? 비슈니 신이에요. 역시. 그래서 하레 바드마나바는 모두 비슈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배꼽에서 연꽃을 피우는 분 바로 비슈니 신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비슈니 신도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짜 모다야 모다야. 이건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부분은 원문으로 읽으면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부디야 부디야 보다야 보다야라는 뜻인데요.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는 모두 물이 솟아오르거나 흐르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흐르시옵소서, 계속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그런 발언을 이렇게 이제 의성어 으태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깨달음에 의해 붓다가 깨달음이잖아요. 깨달음에 의해 보다야 알게 하소서, 보다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뭐 그런 발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바다로 흐르듯이 깨달음의 흐름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해서 이 물이 흐르는 소리, 이걸 세 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루수루. 이제 물이 흐르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네. 네, 우리 잘 들리신다고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메다리아 니라간타 가마산 날사남 바라 하라나야 마낙사바. 마이트리아 닐라 간타카마샤 다르샨레나 브라글라다야야 마나가수바. 자, 마이트리아는 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닐라 간타는 어제 나왔었죠. 청경송존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수 있어요. 청경이라는 이름이 예, 푸른목이라고 했습니다. 푸른목의 예, 성존. 다시 말하면 청경 관세음보살님. 청경 관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청경 관세음보살님. 저건 제가 찾아놓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그 인터넷에서 청경 관음 치면 바로 푸른목의 관세음보살님이 나옵니다. 자비로우신 청경 성존이시요. 욕망의 관찰을 하는 것은 뭐예요? 위파산하네요. 욕망의 관찰을 통해서 기쁨을 얻도록 마음을, 그리고는 스바라는 것은 우리 영화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사바하가 스바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스바는 그냥 특별히 번역이 안 돼요.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번역은 안 되는데 어디서 나오냐면은 SU 이거의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는 모두 좋다는 뜻이거든요. 좋다. 수술이 할때이 수예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수가 다른 식으로 변형이 되어서 스바가 됐어요. 스바. 원래 이 수는 SU는 다시 변형이 되면은 V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스바. 이걸 그러니까 원만하여지다라고 해도 되고요. 주시옵소서 뭐그 앞에 말이 뭐냐에 따라서 대략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을 얻도록 마음을 했으니까 이때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이 수바가 계속 나옵니다. 수바를 또 뒤에 나중에는 영광이 있기를 이렇게도 이제 제가 번역을 했었네요. 이렇게 뭐 다양하게 아주 좋게만 해석을 하면 거의 맞습니다.
시타야 사바, 마 시타야 사바, 시타 유예 세바라야 사바. 이것은 시타와 수와, 마 시타야 수와와, 시타 요게 슈와라, 야수와. 이것이. 슈와라야 수와. 이렇게 됩니다. 성자에게 수와. 시타는 성자예요. 성자에게 수와. 말은 성자에게 영광이 있기를. 마가 들어갔네요. 대성자에게 수와 영광이 있기를. 성자 대성자는 누굽니까? 청경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성 요가의 주님께 수와. 이것도 관세음보살님인데 성 요가의 주님 하면은 누구냐면은요. 쉬바를 이야기해요. 쉬바의 다른 이름 중에 성 요가의 주, 요가의 주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 시바신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라간타 바로 청경이 또 시바신을 우리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으로 삼은 거다고 같듯이 여기도 성요가의 주 시바신, 성요가의 주로서의 시바신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삼았습니다. 니라간타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하 모카야 사바하 바나마 핫다야 사바. 이것은 릴라칸타야 수와와 와라하무카 싱하무카야 수와 파드마 하스타야 수와. 이건 성청경 송종께 수와. 청경 송조는 아까 이야기했죠. 푸른목을 가진 쉬바신 또는 여기서는 더 청경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청경관세음보살님께 영광이 있기를, 멧돼지의 모습을 한 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사자의 모습을 한 신에게 영광이 있기를, 연꽃을 손에 쥔 분께 영광이 있기를. 이걸 보세요. 아까 제가 비신의 화신 10가지를 보여드렸죠. 비신의 화신 10가지 중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멧돼지가 있었죠. 멧돼지 신이 바라예요. 멧돼지 신은 바라하고요. 그리고 사자의 모습을 한 신이 있었죠. 이건 사자의 모습. 사자처럼 잘안 보입니까? 사자의 모습을 한 사자 얼굴 뭐 그렇게 볼 몸은 사람이고 예. 얼굴은 사자처럼 생겼습니다. 사자의 얼굴을 한 것이 나라싱하예요. 바로 이제 비신의 화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신의 화신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비신의 화신은 보통 10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화신 중에서 특히 여기서 다른 신들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는데 비신의 화신 세 번째 화신 멧돼지 바라와 사자인간 나라싱아 이 신들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랄냐크시아라는 악마가 있었는데 이 악마가 엄청나게 힘이 세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힘이 세진 것은 고행을 통해서입니다. 고행 또는 희생제를 통해서요. 그래서 희생제를 드리면서 막 고행을 엄청나게 하니까 브라흐마 신이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브라흐마 신이 이 히랄냐크시아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도대체 뭘 원하기에 그토록 엄청난 고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히랄냐크샤가 저는 세상에 어떤 존재에게도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어떤 존재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느냐? 그 존재들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존재들을 한번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였느냐?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를 깜빡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히랄냐크샤가 힘이 엄청나게 세져서 세상을 막 완전히 독재자가 됐어요. 그때 비슈누가 자신의 콧김을 내뿜어서 멧돼지를 만들어서 그때 이 히랄냐크샤가 그냥 횡패를 부려가지고 돼지를 바닷속에 빠뜨려 버렸는데 그 멧돼지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돼지를 물고 올라온 다음에 그 히랄냐크샤하고 멧돼지 바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히랄냐크샤가 이
그 히라노야키샤가 멧돼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써 세상이 다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히라냐카시프는 히라냐크샤의 형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비슈누 신에게 엄청난 고행을 해가지고 브라마 신에게 또 이제 소원을 아뢰게 돼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결코 죽지 않으며 문 안에서도 문 밖에서도 죽지 않으며 밤에도 낮에도 죽지 않을 것이며 인간에게나 동물에게도 혹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죽지 않고 어떤 무기에도 살해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비슈누가 사자인간 나라싱하로 변했죠. 사자인간 나라싱하니까 인간도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상에서도 하늘에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히라냐카시프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렸어요.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까 이건 지상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벽에 끼인 채로 벽을 뚫어서 벽에서 이야기입니다. 문 안에서도 아니고 문 밖도 아니잖아요. 밤에도 낮도 아니에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약간 어두컴컴한 데인지 날이 밝아올 무렵. 그래서 밤도 낮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요. 사자도 아니고 완전한 사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어떤 무기도 아니에요. 무기를 안 들었어요. 뭐입니까? 발톱이에요. 발톱 또는 이빨이에요.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빨로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이래서 세상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신들, 인도의 신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올 만한 신들은 이제 다 나왔는데 계속 그 다음에는 역시 비슈누 또는 비슈누의 화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천수경 독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시간이 늦었네요. 보렌지는 저희 이제 한 몸에서 담없는 몸을 내요 온 세계 누르 계신 삼보님께 절하옵니다. 온 바람이 온 바람이 바람이 방위비안위제신 진원나무사만다무단 오홈도론도로지미사방아나무사만다무단 오홈도론도로지미사방 혈경기미없이심의기분미묘한법을 백천만겁 지난들렀지만 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니 나하기 법장진언오 마라나 마라다오 마라나 마라
오마라나하마라나 천수천난관음보살광미화궁원 만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정하옵니다. 안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난 흑신월력원 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옵며 전눈으로 광명비추드로 살핀 신실하원 말씀 중에 나란히 평화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되어 온갖 소원 이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전령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전산의 한순간이 이루어진 이달 아니지니 몸은 광명당이요 이달 아니지니 마음 신통장이라 동문의 시선의 공의를 건 보리노의 방편문을 얻게 되옵여 제가 이제 지송하고 위하오니 온가 속은 마음 따라 이루어지 자비하신 관세음께이 아오니 일체 법을 소속히 알아지더하 비하신 관세음께이 아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하 자비하신 관세음께이 아오니 모든 종생 어서 속히 건네지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 지혜에 배워 소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계정이를 소속히 올라지더하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무의집에 열반은 덕어서 어서 올라지더하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계정이 소속히 자비하신 관세음께 아원이 진리의 몸모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 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 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 소라세계 제가 가면 악한 마음 손내지고 죽생세계 제가 가면 제절로 얻어지다 나무과 환세음 보살마왕 라무대세지 무살마와사할 라무천수무살마와사할 라무여이륜 살마와사할 라무대륜 무살마한 라무관자지 무살마와살 라무정치무살마와살 라무만월보살마와살 라무수월보살마와살 라무군다리보살마한 라무십일묘원보살마가사할 라무지대보살마가사할 라무본사와미타불 무문사와미타불 라무문사와미타하 신묘장고대다라니 나무라난나다라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세바라야 무지사다바야 마가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하 홈살바마예 아라나라야 나사미형라마가리나바이마말야 바로기제세바라하 바니라완타나마가리나야 마발라예삼미예살발타사단 수반나예요암살바모다나함바바마라미수다감다냐타우마루기하루아마지로간지가란지히가레마하모지 아사바라삼마 아리나야 구롱구롱 얼마산다야 산다야 도로도로니 연제 마감이 연제 아나나리나리 안다라마라미마라암마라물리루게세바라 하나미삼미나사야 하나비삼미삼미 아야무안자라미삼미나사야
오롱오롱 마람오롱 아레만나마하나 바사라사라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자모자문다야모다야 맹다리 안으로간다간마사안날사나 한바랑아리나야만낙사바우시타야사바시타야사바 시타용예세바라야사바아니라간타야사바 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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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물뿌리니 노량이 말고 남방의 물뿌리니 정량의 등유의 서방의 물뿌리니 정토이루 국방의 물뿌리니 병안의 진의 원도량이 정정하여 대걸 없으니 삼보철용이 도량이 왕님하신 제가이 제묘한지는 외우 없나니 제자들이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오늘 네 가지 한다고 애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 맛을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아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참회지는 옴살바 못자 모제 산다야 사바와 옴살바 못자 모제 사다야 사바와 옴살바 못자 모제 사다야 주제주온 모든 공덕 봉이여라 하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위험력은 대사방같이나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은 이와 같은 여예주를 지니는 일 결정코 죄상의 범위로 오리라 나무 질구지 물무대 준제보살 나무 질구지 문제 존재지는 나무산단 남삼약삼모땅 유치남나냐타 오험자리주래 존재사바하 우리 모험자리주래 존재사바하 우리 모험자리주래 존재사바하 우리 내가 이제 존재주를 지송하오니 모리심을 바라오며 근원 세우고 선종지잉어 소속이 밝아지온 모든 공동 남김없이 성취함없고 수승한 복두루두루 양음하오며 모든 중생께 다름을 이루어진 열애십대 마름은 만나오니 산막들을 기리여이고 담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없승삼보이름삼독군 대종의 사막들을 임소 닦음이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언제 모리신 대인공을 열종코 극락수에 가서 태어나 와미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세계의 모든 극토무물 나투 모든 용생 마짐없이 건전히 다 발사웅수원 가없는 중생을 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흘끈우리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오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우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오리다 성의 불도를 이루오리다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을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네.
네, 건념하셨습니다. 오늘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마반야바라밀.